해볼 건데요. 이 제품은 아이콘 로고 티셔츠고요. 후드티입니다. 아이콘 로고고요.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쪽이 좀 가오리형이어가지고 운동할 때는 이쪽 부분이 저는 이게 짱짱한 걸 좋아하거든요. 운동할 때. 근데 적당히 짠짠해가지고 손목이 길게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. 여자들은 손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귀엽잖아요. 고컬과 안 이제 고컬이지 않은 거를 비교를 해보면 이 맨 끝에 이 마감 부분이라던가 이게 참 중요해요. 왜냐면 디테일이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감이 얼만큼 잘 돼 있고 얼마나 쫀쫀하고 이게 긴지 일단 편한지 보면 진짜 이게 가오리가 이쪽이 더 넓죠? 그래서 활동할 때 훨씬 더 근데 저는 후드를 잘 입는 이유가 이렇게 가다가 햇빛이 좀 세면 이렇게 해서 얘를 쫙 잡아당기면 이렇게 캡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동하기도 합니다. 왜냐면 눈이랑 피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후드를 입으면 귀찮지 않게 모자를 쓰고 안 쓰고 가도 된다. 그런 거죠.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텀블러 이거 갖고 매트를 깔고 나서 어깨 운동을 하면 마사지를 하면 엄청 시원합니다. 그때 중요한 게 머리가 찡길 수도 있어요. 여기 사이에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후드를 하고 이 목 부분을 이렇게 바닥에 합니다. 안 그러면 이거랑 여기 사이에 머리가 찡겨요. 머리가 뽑힌 적도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장점 색깔이 이쁘게 나갔다. 두 번째 장점 위에 상의가 넓게 나와가지고 위에는 활동성이 크고 밑에는 이렇게 쫀쫀해가지고 다리 라인이 잘 보여서 운동할 때 체크하기 편하다. 사실상 이쪽이 좀 조이게 되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조금 여자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너무 이런 자세를 했는데 이게 너무 나온다 하면 신경이 쓰여서 운동을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제 경험. 후드가 있구나. 또 운동할 때 좋은 게 여기는 에어팟이라던가 주머니, 지갑을 넣으면 편하다. 이거는 아시는 거. 그리고 이 로고가 세련되게 잘 나왔어요. 사실 너무 티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티가 안 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데 약간 세련된 로고인 것 같아요. 찍으면 이런 느낌. 그럼 우리는 벨라랑 산책 한번 가볼까요?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. 해주면 되는데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이런 후드가 이런 레이어드가 돼서 참 좋습니다. 러블리한 느낌을 나타내주기가 힘든데 이렇게 하면 헤드티를 하면 이제 옷 부분이 나오니까 또 나보다